멀어. 아니 뭐 이런 외진데에다가 가게를 차려놨어? 오기 힘들게. 너 뭐냐? 오긴 뭐야, 경찰 공무원이지. 니들 같은 놈들 잡아놨는. 한 달 안에 시청률 3% 찍으면 계속하게 해줘요. 5%. 4%. 4.5%. 어차피 세상 혼자 사는 거야. 마지막 가는 길 편히 가실 수 있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시간 많으니까 예술적으로 정리하자. 야, 우리 왕서방님 수입 좋으시네. 아, 의뢰받은 사건 해결했는데 당연히 사례비 받아야지. 속보입니다. 산옥역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이 재소자 호송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재소자 2명이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탈주한 재소자는 4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탈주하자마자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번엔 경찰이 엇발질한 미제 사건을 잡겠다? 아니요, 이번엔 아예 범인을 잡으려고요. 화끈하게 범인을 잡는 거지. 어? 강 PD? 범인을 잡으려면 경찰이 돼야지. 왜 PD가 되셨대? 증거를 다 찾아서 방송에 내보내도 경찰이 꿈쩍을 안 하니까 어느 세월에 경찰이 잡아주시기만 기다리겠어요. 장민기는 버터플라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아니야. 판 다시 잡시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장민기 이름 뒤에 숨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살인마다 이겁니다. Everybody understand? 그쪽도 우리 프로에서 단독 보도할 때까지 6건 언론에 흘리지 않는 거예요. 협박입니까? 협상이죠. 어디 숨어있다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냐, 이 샘지 같은 놈아. 그럼 그렇지. 응? 너 딱 기다려. 만나기로 했어요? 혼잣말이잖아. 응? 아, 전문용어로 도포해. 범죄수상 팀플레이, 번외수사.